노트의 오늘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수가 오락가락하다가 장중 저점 언저리에 마무리가 됐을 때 뭐 낙폭이 컸던 건 아닙니다만 위로 쭉 가진 못하더라고요. 부양책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죠. 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뭐 부양책이고 대선이고 다 필요 없고 종목장세. 종목으로. 장 초반에 보면 이렇게 보합권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뭐 다들 뭐 낙관적이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부 이제 투자 은행 쪽에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통과가 안 될 거다. 의회 통과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기업 쪽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주정부라든지 뭐 이런 일부 지방정부들 위주로 해서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규모가 더 크지만 뭐 약간씩 달라요. 이게 타겟층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합의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예문이 나오죠. 그럼 민주당 안이 공화당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있는 부실한 주에 지원이 집중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장 부실한 데가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그런 소리죠. 근데 이제 뭐 공화당 주지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데 일단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데가 가장 우리 딱 나오는 게 뉴욕, 캘리포니아 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제 막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그 전날부터 계속적으로 별로 안 움직였어요. 보합권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머물렀던 거는 뭐냐면 일단은 부양책 협상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지 대선은 여전히 그 뭐 이어지고 있지 거기다가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지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결정할 만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이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보합권이나 약보합권에 다 머물렀어요. 근데 보면 일부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왔던 종목들이나 기업 실적들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이게 개별 종목들의 변화폭이 컸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보면 스냅이 그 스냅챗 그쪽이 이제 뭐 실적 잘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광고 쪽 시장이 크게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페이스북하고 알파벳, 트위터가 폭등을 합니다. 뭐 얘네들이 그쪽에 광고 수익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으니 얘네들은 그것만 나와도 좋죠. 그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하나를 또 발표합니다. 뭐냐면 암호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 매매를 하는데 자기네 플랫폼 이용을 해서 뭐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페이팔 폭등하고 암호화폐들,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5-6%에서 7%씩만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 부진 때문에 빠졌고 키코프라든지 뭐 일부 지방은행들이 좀 부진한 모습, 특히 부실대출 이슈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섹터들 다 밀리죠. 뭐 전체적으로 일부 이제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결국은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개별 종목 장세 어제도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대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한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중형주가 한 1.7% 올라가고 소형주도 거의 1%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종목들의 각계 약진?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문제는 어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거의 0.8% 넘게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유럽 쪽은 걷잡을 수가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뭐 보건장관도 확진이 됐더라고요. 네, 아예 대응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봉쇄만 계속적으로 지난 3월 달보다 더 많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데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 이렇게 경제 봉쇄가 확산이 되고 소비가 감소하고 뭐 산업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달, 12월달에 발표가 되는 유럽의 경제 지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유로화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 나중에 달러 강세 요인도 좀 있고요. 제가 주말 동안에 들은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영국?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유로존에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되고 또 노인 사망자들이 많이 좀 있잖아요. 네.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사회 보장 금액이 떨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또 그 돌아놓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 목숨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저기 그 너무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음모론이 나오는 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설마 그렇게 하겠어?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사람의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인들은 저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치인들도 공무원이니까 60세로 그냥 끝내면 안 될까요? 절대로 저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주말 동안에 들으셨다 그러니 악마의 소굴에 그 종목들 분위기를 보면 스냅이 좋았던 게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구글 이쪽으로도 영향을 줬다라고 했는데 넷플릭스 안 좋았던 거면 디즈니에도 별 영향이 없었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악재성재로 나오면 이게 주변부로 확산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뭐 근데 이제 호재성재로 나오면 주변부로 확산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은 거고 시장이 그래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쪽에 이렇게 급격하게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올라주면 증가폭이 이제 증가율 자체가 둔화돼야 되는데 증가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쭉 끌고 올라가요. 이 아마 그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서 계절 독감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더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추우니까 집에만 있어서. 실내에 머무니까. 실내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비타민 D를 저기 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그렇죠. 해도 잘 안 뜨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지금 현재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6만 건. 미국은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 TSA 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그 비행기 이용하는 객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국내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네. 뭐냐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그거야 이제 뭐 서로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경기를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코로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망자 발생을 하고 임상하는 도중에 이런 식이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11월 달에 3상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뉴스를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임상 저기 실험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발생한 게 이게 그 위약군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것도 또 좀 되게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그게 그 이 대조군인지 위약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현지에서 보도는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나 보더라고요. 확진자인데 합병증으로 사망한 거다. 플라시보 투약했고. 그 아무튼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저기 그 저 독감 백신 가지고 좀 불안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죠. 누가 저기 그 저 코로나 19 백신 나오면은 맞겠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죠. 네. 치료제가. 근데 이제 치료제 뭐 트럼프가 뭐 얘기하듯이 자기 맞은 것들을 허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테슬라 실적 나왔어요. 테슬라 실적 잘 나왔는데 그것도 봐야 되겠어요. 테슬라도 실적도 뭐 마찬가지예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들인데 과거에 비해서 시간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뭐 1%에서 3%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했던 만큼의 수치가 나온다 치더라도 그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저기 그 실적의 90%는 자동차 판매다. 이렇게 얘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자세한 것들을 못 봐서. 내일 그럼 알려주세요. 그러겠죠? 아니 오늘 오후에 알려주시든지. 그럼 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13만 9천 대 팔리고 뭐 그래서 이제 자동차 판매대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본격적으로 각국 대형 GM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사업 전략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적극적인 뭐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불안한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미국 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22일 이게 이제 내일 우리 네. 시각으로 오전에 마지막 토론인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저기 그 트럼프가 막 저기 그 난리 피는 걸 맞게 해서 마이크를 끈다면서요? 네. 그 지금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미선물이 좀 밀리는데 보니까 뭐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 상황에서 FBI가 현재 시각 7시 반에 오후에 이제 저녁에 그 선거 관련한 그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 어떤 이야기 나올 것에 대한 혹시 바이든 쪽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협상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시작이 됐어요. 추가 부양 채권 관련돼서. 근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리고 여전히 백악관 쪽에서는 간극은 크다. 이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부양에 관련된 이슈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시장은 추가 부양 채권에 대한 기대와 염려 이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하기보다는 종목 장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